자, 이 사주를 이제 잘 살펴보시면은 먼저 이렇게 각기압이 되어 있고 이렇게 진술충이 되어 있네요. 갑목이 수로래 각기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가을까지는 자라왔어요. 근데 예, 가을까지 자라왔으면 갑목이 가을까지 자라왔으면 뭐 경금이나 정화를 보면은 좋은 명이 될 수도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무토, 무진, 술토, 술토, 뭐 이렇게 기토, 각기합하면 또 토가 되겠죠. 그래서 갑목이 토가 많아서 토다하면 목절이 된다 했어요. 이 갑목이 재다 신약이라는 얘기죠. 한마디로 재다 신약에 대해서 갑목이 자기 제대로 이렇게 뿌리를 낼수 없는 지경인데, 여기에 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진술충이 있어요. 그러면은 토충은 진술충과 충미충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, 자, 진술충은 큰 산과 산이 부딪혀서 이 완전 지진이 난 격이에요. 그러면은 지진이 난 땅에 나무들이 다 살아날 수 없죠. 전부 다뭐 나무가 이제 쓰러진다. 갑목이 쓰러지면 자랄 수 없는 거죠. 그다음에 이 충미충은 이제 기토예요. 기토. 여기 미토에도 기토가 있고 여기 축토에도 기토가 있고. 자. 이 충미충은 논밭 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. 논밭 개간. 자, 논밭 개간을 하니까는 땅을 다 이것도 파헤 뒤집는 거죠. 그러면은 갑목 같은 거는 이렇게 그 충미충이나 진술충 된 땅에는 자랄 수가 없어요. 하지만 이 충미충은 을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랄 수 있습니다. 논밭 개간해 가지고 많은 곡식들을 수확량을 더 넓히는 뜻도 되겠죠. 예. 이렇게 돼가지고, 이제 진술충이 됐다라는 것은 나무가 더 이상 자랄 수 없고, 뭐, 쓰러졌다. 그러면 썩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, 그, 나무가 이제 이렇게 쓰러졌으면, 경정이 있으면, 그래도 잘라서 뭐, 땔감으로라도 쓸 수가 있지만은, 경정이 투관되지 않아가지고 뗄감으로도 쓸수 없고, 이 갑목이 갑목으로서의 의무를 하나도 뭐 하는 게 없습니다. 더군다나 이 지지의 환경을 보면 진술사회로서 요거는 천라지망이라고 합니다. 천라지망. 자, 천라지망은 하늘과 땅의 그물이란 뜻이에요. 하늘과 땅이 뭐 이렇게 그물이 이렇게 엉성같이 보여도 죄를 지면 누구나 하도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하늘 땅의 그물이란 뜻이에요.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진술 사회가 지지에 세 글자 이상만 있으면은 이 사람은 깜빵을 들락달락하는 사주가 된다는 것입니다. 더군다나 이 천간 갑목이 무기토만 있고 병정화가 없어요. 병정화가. 병정화가 있어야 이 갑의 관인 경신금이 운에서 들어오더라도 막아줄 수가 있는데 화극금으로요. 근데 없으니까는 이 사람은 이렇게 경대운, 신대운 오면 무조건 관제수를 당하는 거예요. 관제수. 관제수를 당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이제 깜빵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. 지지의 진술 사회도 그렇고. 근데 이제 이렇게 재는 많아가지고 뭐 가정을 이루거나 뭐 이렇게 평온하게 여기 잘 사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뭐 여기 재는 여기 시기적으로 들어오니까 여러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결혼하고 뭐 이렇게 뭐 실패하고 뭐 애인이랑 살다가도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여자는 많이 오지만
이 쓰러진 감목상에 쓸만한 재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게 여기에 맞춰서 곧 비슷한 레벨의 여자들은 온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 사주는 59년생인데 자는 자기는 지금까지 이제 새 빵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이거예요. 그래서 내 사주는 도대체 언제 뭐 좋을 날이 없겠습냐고 찾아왔지만은 이 사주는 갑목의 의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운명이라 하겠습니다.